여러분들 요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기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하루 세 번씩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놓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들이 보이죠? 여러분들 보입니까? 미움과 원망과 단식과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속마음을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속마음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의롭다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돌아서면 또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 둘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고 해치려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 마음을 해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득한 마음이 입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죠. 어떤 사람과 단둘이 얘기하게 될 경우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의 소리들이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험담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말이 점점 더 내 마음속이 끌어올라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표현이 칭찬입니까? 아니죠. 원한이 가득한 마음이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또 이렇게까지 말해. 잘 되는지 두고 보자. 뭡니까? 저주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사정 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이 드니 그러니 너 마음을 있는 대로 다 풀어라.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축복하라. 축복하라.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에 쓰임받는 육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님이 지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리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입니다. 세상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악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선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느 것이 악이고 어느 것이 선인지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전에 늘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육체의 욕구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욕구가, 육체의 욕구가,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악에게 지고 마는 거죠. 악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조차 못한 채 악에게 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해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자, 악은 육체의 욕구고 선은 주님의 욕구죠. 예. 그런데 자,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악입니다. 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입니다. 축복하지 못하고 원망과 증오가 넘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의지해서 내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악을 보시고 주님의 선을 보시고 그 악을 버리되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주님 의지해서 이 악을 버리는 것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을 받아들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선을 행하라 하면은 그 선을 내가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악을 내가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어느 것이 악이고 어느 것이 선이며 내 마음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 분별하는 과정을 우리가 잠깐 동안이라도 늘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면은 아, 내가 악에 지지 말자. 주님의 선을 내가 받아들이자. 이 선을 행함으로 악을 버리자. 이런 과정을 늘 우리가 머리와 심령 속에 가지면서 행동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진심으로.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죠. 성령의 욕구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전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습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말을 먼저 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만이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나를 통해서 좋은 말이 흘러나가는, 축복이 흘러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연습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즘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대처를 통해서 자 교회가 욕을 먹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전체가 아닌데 한두 사람이 예 아주 어느 일정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행동들이 전체 우리 교회를 예,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현상을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 교회가 욕을 먹지 않고 주님이 욕을 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선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짐에 다짐을 또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선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 내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의 욕구대로, 내 욕구대로, 내 의지대로, 이것은 악이잖아요. 내가 악에게 지는지도 모르면서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채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교회 옵니다. 주일에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거기까지 집에 가면 이 말씀은 허공에 떠돌아다니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와서 바뀌어서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 말씀은 허공의 구름처럼 떠도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악에게 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악에게 지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과 선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악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우리의 성도들 유튜브 끊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유튜브가 모두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좋은 유튜브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유튜브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면서 유튜브가 잘못된 유튜브가 유튜브에 빠져서 그것을 전 성도들에게 퍼다 나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끊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운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끊고 유튜브를 보는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유튜브를 보려고 열다가도 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볼지 말자 이 시간에 말씀 읽자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 그것이 선인데 내가 이전에 하던 대로 이거 뭐 나빠? 나 이거 좋아. 내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있죠.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즐겁습니까?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갑자기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기가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에게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에 집을 샀어요. 근데 그것을 진심으로 같이 즐거워할 수,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저거 다 빚이야. 한마디 하죠. 그 뭐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표현이 되잖아요. 아, 나는 집 없는데 저렇게 나보다 잘 된 저 사람 배가 아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걸 정말 진심으로 같이 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선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악이에요. 내 마음에 상대방과 비교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가 그것이 예, 못마땅한 것은 시기심과 질투예요. 그것은 악이고 그런 마음이 없어야지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워질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러면은 진심으로 그것을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그거 봐라 늘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저런 일이 있지 같이 아파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악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것은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가 되자.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은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그랬죠. 세리 보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나 너나 같은 피조물이고 본래만도 못한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당신이고 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시라. 나만 특별한 존재요. 나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달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 못 온대. 왜냐하면 동네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난 다닐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전 들었습니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채 하는 거래요.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티끌 같은 존재요.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당신이나 나나 외모로는 좀 비천해 보일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 눈에는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보배로운 자요.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같은 존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며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찌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어찌 불화하겠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표현을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 안에 잘난 척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아우 저런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불화하고 다툼과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높여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다른 사람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 높여주는 그런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하는 진심으로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어찌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공동체는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관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가, 모두 이것이 내 탓입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자, 이런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함께 울라면은, 함께 웃으려면은 상대방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상대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지 마시고 함께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공동체,
나 혼자 잘났다고 뻐기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모두가 같은 주님 앞에 같은 피조물이요 모두가 보배로운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며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하며 좋은 말을 하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 어찌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번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한 훈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신경을 쓰며 관심을 가지며 예,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대요. 예. 예.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잘 보는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모든 주제가 이렇게 복수,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를 찾아가지고 평생 무술을 엄망해서 그 원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갈고 닦은 무술로 그 원수를 쳐부수고 이기는 것이 예, 이런 주제가 있는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되게 통쾌해요. 그 복수를 했다는 그걸 보면 얼마나 통쾌한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욕구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 갚아주는 거. 복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은 악이다 합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수를 갚은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이 또 그 원수를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생사가 늘 이렇게 원수를 갚는데 복수하는데 그 인생의 시간과 열정을 다 집중해서 살아버린다고요.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 우리 마음속에 타들어가잖아요. 다른 게 보입니까? 다른 생각이 납니까? 거기에 쌓여있다고요. 그것만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에너지가 돼요. 누구를 복수하기 위해서 원한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고 내 심령이 타들어가고 내 육체가 타들어가고 내 생명의 시간들이 타들어가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런 것에 소비하지 말라. 그 원수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갚아준다. 너는 이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수를 친히 갚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인데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동굴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친히 갚지 않고 다윗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를 갚아주시죠. 왜냐하면 사울이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다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갚는다.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은 친절을 베풀라는 거죠. 원수가 줄이는데 먹을 걸 주고 목마른데 마실 걸 갖다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가 안 되는 거 보면 너무 고소하죠. 근데 그건 악이라고 합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고 불편하고 어려우면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선을 행함으로 그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은 우리의 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첫 말씀과 끝의 말씀이 같죠. 좋은 사람에게만 잘하지 말고 미운 사람, 정말 원수를 갖고 싶은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승리하는 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20절의 끝에 보시면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모두가 참 궁금하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은 잠언 25장에 있는 말, 2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집트의 어떤 전통이 있대요.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직접 쌓아 놓는데 숯불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만큼 친절을 베풀라 이런 얘기예요. 25장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절이 흘러내려서 이 원수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친절을 베풀어서 그것으로 그 원수가 회귀하고 돌아오도록 계속 친절을 제공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복수하는 것은 악이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그것이 원수에게 상처를 주는 만큼 우리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이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고 이 용서하라,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사망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얘기를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임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나며 악에게 지지 않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아직도 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악이 있는데 겉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위선이 아닐까요? 외식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내 마음속엔 악이 있는데 차라리 정직하게 이 악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정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이 있다고 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선을 행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너무나 많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 싫은데도 먼저 축복하는 연습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야? 주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나의 의로는, 나의 힘으로는 축복할 수 없는 죄인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저를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이 불쌍한 죄인 도와주십시오. 이 불쌍한 죄인 진심으로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 따라 선을 행할 때 이것은 위선이고 외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훌륭한 제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시 정리하시면 주님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좋은 사람에게만 잘하지 말고 핍박한 자 원수에게까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해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구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한다고 자부할 때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이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훈련하며 연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